가족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편안하게 서신 상태에서 숨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고 다시 숨 들이마시고 호흡 내쉽니다. 숨을 내쉴 때 어깨가 편안한 것이 느껴지거든요. 다시 한번 숨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고 어깨가 살짝 아래로 내려가는 느낌이 드시나요? 다시 숨 들이마시고 호흡 내쉬고 네. 호흡만 하셔도 이렇게 몸이 편안해집니다. 자, 그 상태 그대로 다리 살짝 더 벌리시고요. 위아래로 가볍게 진동 가겠습니다. 후, 편안하게 호흡하십니다. 진동하시면서도 상체의 힘을 빼십니다. 어깨 힘 빼시고 가슴 편안하게 허리도 편안하게 힘을 빼십니다. 우리가 긴장하고 무언가를 열심히 하다 보면요,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힘이 들어갈 때는 힘을 써야죠. 하지만 그 이후에 편안하게 이완도 잘해야 하는데 요즘 살아가면서 이완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하는 배꼽힐링 시간은 이완 시간이기도 합니다. 편안하게 힘을 계속 빼내십니다. 상체 힘을 빼내시고요. 아랫배 단전과 두 발바닥은 딱 몸의 중심을 잡아줍니다. 네, 바로 하시고요. 네, 가볍게 손목, 발목 풀어주겠습니다. 두 손 어깨에 내시고 가볍게 돌려주세요. 자, 체조하시고 운동하실 때 내 몸에 맞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도 워낙 잘 아시지만 내 몸이 좀 불편한 곳이 있으면 억지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맞게 조절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깨 가볍게 잘 돌아가시죠? 이번에는 검지, 중지 두 손가락을 붙여서 앞으로 쭉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쭉 뻗습니다. 그대로 두 손가락 위로 올려서 크게 돌립니다. 크게 원을 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둘, 셋, 네, 자, 반대로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후 한번 내쉬고요. 어깨 가볍게 털어주십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두 손가락 붙여서 앞으로 놓으시고요. 이번에는 오른손을 위로 왼손은 아래로 해서 돌립니다. 교차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둘, 셋. 잘 안 되셔도 안 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오른손 위로 왼손 아래로 해서 방금 이렇게 돌렸나요? 아, 저도 헷갈립니다. 네, 자, 반대로 돌리시면 됩니다. 둘, 셋, 후, 내리시고 어깨 가볍게 다시 한 번 더 툴툴툴 털어주세요. 어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어깨는 머리와 우리 몸통을 연결해주는 우리 길목에 있는 것이 바로 어깨입니다. 긴장하고 신경쓰고 열심히 하시다 보면 어깨가 뭉칩니다. 어깨를 잘 풀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가볍게 손 허리에 대고 허리 돌리시면 가볍게 돌리고 돌리고. 자, 이번에는 배를 앞으로 쭉 내밀고 1번 지점입니다. 2번 오른쪽으로, 3번, 4번, 다시 1번, 2, 3, 4, 1, 2, 3, 4를 연결해서 돌리십니다. 허리를 좀 크게 돌리게 되는 거죠. 많이 불편하신 분은 작게 돌리셔도 됩니다. 자, 반대로 4, 3, 2, 1, 4, 4,
네, 좋습니다. 가볍게 좌우로 통통. 네, 바라시. 후. 자, 이번에는 손을 뜨겁게 한번 문질러 볼게요. 손을 뜨겁게 문지르시고 뜨거운 손바닥을 무릎에다 대십니다. 손바닥이 따뜻한 느낌이 무릎에 전달되는 것을 느끼십니다. 그래서 무릎도 따뜻해집니다. 그대로 쓱쓱쓱 문지르시고 무릎 주변을 문질러서 열을 내십니다. 자, 두 발을 붙여서 무릎 돌리기 가시는데요. 무릎 돌리기 하실 때 무릎에 집중해서 돌리기보다는 내 발 뒤꿈치를 바닥에 딱 뒤꿈치가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뒤꿈치가 아래로 돌아간다는 느낌으로 뒤꿈치를 돌리십니다. 내 뒤꿈치가 나사예요. 그래서 빙글빙글 돌아서 땅속에 들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뒤꿈치에 집중해서 무릎 돌리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은 가볍게 얹기만 하시고요. 발 뒤꿈치를 돌려보세요. 발을 뒤꿈치를 돌려서 아래로 아래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느낌이 느껴지시죠? 반대로 발 뒤꿈치가 돌아서 바닥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살짝 벌리시고요. 무릎 안에서 바깥으로 돌리시고 이때도 뒤꿈치에 집중하시면 돼요. 물론 무릎은 돌아갑니다. 하지만 집중을 뒤꿈치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에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네 좋습니다. 바로 마시고 후 네 호흡 한번 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네 그대로 자리에 앉으시고요. 배꼽 일직선에 네, 단전을 좀 말랑말랑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톡톡톡톡 아랫배 단전을 치시면 되는데요. 저렇게 주먹으로 하셔도 되고 손바닥으로 치셔도 되고 가볍게 주먹으로 하겠습니다. 톡톡톡톡. 자, 우리 장은요 굉장히 우리 몸 건강에 중요합니다. 위장과 간과 그리고 배꼽 아래에 소장이 있고요. 또 그 가로질러서 대장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소장 있는 쪽에 방광도 있고요. 양쪽 뒤쪽에 심장도 위치해 있습니다. 많은 장기들이 모여있고 우리 몸 혈액의 80%가 다 모여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혈액이 온 몸을 돌기 때문에 장이 건강해야지 여기를 다 이렇게 관통하는 우리 혈액이 아주 깨끗하고 맑은 경기들이 순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기에 림프도 많이 있습니다. 림프는 노폐물을 가지고 심장으로 가져가는 역할을 해요. 양쪽 심장으로. 그러면 심장에서 그 노폐물을 송변으로 버리게 되는데요. 이 림프가 역할을 하지 못하면 내 온몸의 혈액에 피가 탁해지고 더러운 피들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장을 많이 자극해줘서 림프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액 정화에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림프입니다. 그 림프가 어디에 많이 모여있다고요? 네, 우리 장에 많이 모여있습니다. 우리 장기 하나하나의 기능을 높여주기도 하지만 구석구석에 위치해 있는 림프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우리 몸에 혈액이 깨끗하게 정화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전치기나 하셔가지고 말랑말랑하게 만드신 다음에 배꼽 힐링으로 네, 도구를 가지고 오셨어요. 펌핑도 해주시고 누르고 하면서 자극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집에 이 도구가 없으시다고요? 괜찮습니다. 요런 핸드폰도 가능합니다. 네, 저 안 되시면요 손으로 누르셔도 됩니다. 집에는 어떤 도구도 상관없으니까요. 도구에 불에 맞지 마시고 아무래도 조금 더 이렇게 길쭉한 것이 좋긴 합니다. 잡아서 배꼽 힐링 하기가 좀 편하죠. 자, 배꼽 아래쪽으로 가서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전체를 꾹꾹꾹 눌러보시고요. 통증점을 찾습니다. 통증점이란 눌렀을 때 더 아픈 곳, 더 아픈 곳을 찾으시면 돼요. 그곳이 가장 많이 막혀있는 곳입니다. 가장 많이 막혀있는 곳, 통증이 가장 큰 곳을 먼저 이렇게
풀어주시면 그곳이 풀리면서 다른 부분도 편안하게 풀립니다. 자, 그런데 한 곳만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여기저기 해서 전체 골고루 풀리도록 하는 것도 좋으니까 잠깐만 하고 마시는 거 아니고요. 5분, 10분 이렇게 매일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장이 막히는데 이렇게 장이 단단하고 이렇게 불편하게 될 때까지는요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생각해보시면 나 예전에 어렸을 때부터 배가 좀 단단했어, 화장실을 잘 못 갔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몇십 년 동안 묵혀온 거기 때문에 하루아침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매일 꾸준히 한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우리 배꼽힐링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은요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잘 하시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리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그대로 두 손 이런 내고시기 방향으로 쓸어주세요. 후. 네, 자, 이제 누워서 배꼽힐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누우신 채로 배꼽에다 대고 가볍게 펌핑하십니다. 배꼽 아래로 내려가서 혹은 아까 배꼽힐링 앉아서 하실 때 불편했던 부분, 통증점 말씀드렸죠? 통증점에 대고 하셔도 돼요. 숨을 내쉬면서 꾹 안쪽으로 누르시고 내쉬면서 안으로 누르고 한 번 더 숨 내쉬면서 안으로 누릅니다. 이 자세 유지하시고 안으로 가볍게 꾹꾹꾹꾹 눌러서 한 번 더 자극해주세요. 뭉친 부분이 풀릴 수 있도록 딱딱한 부분이 딱딱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꾸 하시다 보면 그 감이 생깁니다. 그 감을 잡으셔야 돼요. 그 감을 잡는 것이 바로 감각이 깨어난 상태입니다. 바로 하시고 자, 또 다른 통증점이 있으시면 가서 숨 내쉬면서 안으로 누르고 내쉬면서 누르고 한 번 더 내쉬면서 누르고 안으로 펌핑 하십니다. 네, 바로 후 좋습니다. 자들 편안하게 팔은 아래로 내리시고 몸의 힘을 다 빼내십니다. 편안하게 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숨 들이마시고 후 내쉬고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내쉬는 호흡을 조금 더 길게 해서 내 몸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십니다. 호흡이 깊어질 때마다 내 몸은 더 편안해집니다. 내쉴 때마다 내 몸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더 편안해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어깨 힘도 빠지고 가슴은 편안하고 아랫배 단전은 따뜻합니다. 손끝, 발끝까지 꽉 찬 느낌이 듭니다. 손끝, 발끝이 간질간질한 느낌이 듭니다.
아니라 나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대로 숨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 자 손을 뜨겁게 비벼보겠습니다. 꾹 눌러가지고 비비면 금방 따뜻해지세요. 눌러서 비비고 뜨거워진 손바닥을 눈에다 가져다 대십니다. 빛이 안 들어오게 감싸시고 눈동자를 오른쪽으로 돌리고 왼쪽으로 돌리고 위아래 좌우 눈동자를 돌립니다. 안구 운동을 하시는 거죠? 네, 좋습니다. 그대로 손을 귀에다 가져다 대시고 귀를 꾹꾹꾹 누르고 문지르고 귀 잡고 돌립니다. 앞으로 돌리고 뒤로 돌리고 옆으로 쭉 잡아당기십니다. 네, 바로 오시고 자, 두 팔 옆으로 벌리신 상태에서 오른쪽 다리 들고 왼쪽으로 넘기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허리가 쫙쫙 비틀어지는 거 이게 허리 척추 교정하는 운동입니다. 바로 반대 왼쪽 다리 들어서 오른쪽을 넘기시고 고개는 왼쪽으로 바로 네, 자, 두 손 바닥에 대시고 무릎 세워서 엉덩바라지기 허리 운동 필요하신 분들 엉덩바가지기 좋습니다. 바로 어깨 들썩들썩 등이 시원합니다. 누가 내 등을 이렇게 막 두들겨주는 걸 해달라고 하면 부탁해야 되잖아요. 내가 내 등을 이렇게 칠 수 있습니다. 쉽지 않으신 분들도 많으세요. 들어가시고 아주 그대로 기지개 한번 펼게요. 위아래로 기지개 쭉 펴시고 좌우로 몸을 쭉쭉쭉 늘려보십니다. 네, 그대로 힙 빼시고 아 좋다. 자, 몸을 천천히 돌려서 다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하셨죠? 내가 내 몸을 풀었을 때 내 몸에 힘도 생기고 내 몸도 더 편해집니다. 요즘 집에서 안마기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안마기도 정말로 좋습니다. 피곤하실 때 거기 있으면 아주 몸이 샥 풀리죠. 네, 그거 잘 활용하시고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내가 내 스스로 몸의 온도를 높이고 나 스스로 마사지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렇게 내가 이렇게 누름으로써 내 단전에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힘도 생기고 내 몸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 건강관리 잘 하시고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